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어제는 프로펠러에 적혀 있는 숫자를 통해 프로펠러의 규격을 구분하는 방법과 스포츠, E, SF, MR, P, DD 등의 문자를 통해 프로펠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프로바렉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모터에 올바르게 장착하는 방법과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터에 프로펠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터축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생겼습니다. 모터축은 가늘고 프로펠러의 구멍은 모터축의 구멍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꽂아보려면 헐렁헐렁해서 절대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터에 프로펠러를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잡아주는 프로브 어댑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프로브 어댑터입니다. 프로브 어댑터를 사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프로브 어댑터는 보시면은 이렇게 총 3개의 파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파츠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 파츠가 제일 먼저 모터 샤프트에 꽂혀야 됩니다. 모터 샤프트가 3mm짜리 아니면 3.17mm짜리, 4mm짜리, 5mm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모터 샤프트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프롭 어댑터의 이 구멍도 3mm짜리, 3.17mm짜리, 4mm짜리, 5mm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경의 프롭 어댑터가 있는데 이 모터축과 이 프롭 어댑터의 구경이 당연히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모터가 3mm짜리 모터고 요거는 3mm짜리 프롭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프롭 어댑터의 축을 꽂으시고요. 프롭 어댑터의 축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여러 군데에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홈이 나중에 요 파츠를 넣음으로써 이 홈을 꽉 잡아서 홈이 오므러들면서 모터축을 꽉 물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두 번째 파츠를 꽂으실 때는 간혹 이렇게 꽂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꽂으면은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홈이 눌러지질 않습니다. 홈이 눌러지질 않아서 이게 프로브 어댑터를 쪼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손으로 빼면 그냥 빠져버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야 나중에 프로펠러를 쪼게 되면 이게 꽉 물게 되면서 이 프로브 어댑터 축이 모터 축을 완전히 물어서 프로펠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를 꽂으시면 되겠죠. 프로펠러를 꽂습니다. 프로펠러를 꽂을 때 만약에 이 축에 비해서 이 프로펠러 구멍이 너무 커서 이게 구경이 안 맞아서 흔들흔들하게 되면은 APC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안에 전부 이런 식으로 와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샤들 중에서 여기에 딱 맞는 구경을 찾아서 이 프로펠러 뒤쪽에 꽂아 넣어서 그렇게 프로펠러를 정확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에 총알같이 생긴 프로브 어댑터의 스피너 부분을 쪼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쪼아주는데 손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쪼으시면 안되고 쪼고 나서 요 끝에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멍에 육각렌치라든가 뭐 공구 같은거 드라이버 같은거 그런걸 넣어서 지금 제가 굵은 것밖에 없어서 안 들어갔는데 가느다란 걸로 여기를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관통이 되겠죠. 관통을 시켜서 그걸로 이렇게 꽉 쪼아주셔야 됩니다. 꽉 쪼아야 이게 프로브레터가 꽉 잠기면서 이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한번 꽉 쪼아서 제대로 프로브레터가 고정이 되고 나면은 제대로 고정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터를 손으로 잡고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보세요. 모터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프로펠러를 돌려보면은 안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게 꽉 잘 물린 겁니다. 만약에 모터를 손으로 잡고 프로펠러를 돌렸는데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다 안 쪼아진 겁니다. 덜 쪼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구멍에다가 뭐 공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꽉 돌려서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하실 때 이렇게 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이 선 세 가닥에 보시면은 변속기 브랜드마다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뭐 이렇게 색칠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색깔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까만색, 뭐 전부 다 파란색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전부 다 교류이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선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얘도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이것도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그렇게 교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이나 색깔 상관없이 아무 선이나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은 모터는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모터를 돌렸습니다. 자, 프로펠러를 장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프로펠러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펠러 이렇게 장착을 했다면은 지금 모터를 돌린다면은 자, 요 프로펠러 요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 요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터를 만약에 돌렸는데 모터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건 지금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빼서 서로 바꿔서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세 개를 빼서 서로 바꿔서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하시면은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실 때는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이미 두 가닥을 서로 바꿔서 연결하면 된다. 그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RC 비행기의 프로펠러에 대한 동영상 2부가 끝났습니다. 이번 편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어댑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하는 방법과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을 바꿔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향과 정방향, 역방향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